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맞이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만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네. 이 시간도 물이 바다동풍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공의하신 주의 크신 사랑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체험되어지고 만나질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한 심히 깊은 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만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예수 믿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내 입술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에
삼방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게 아버지 나의 영혼 이끌어달라고 주여 한번 지구 한자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역할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내가 기쁜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 사랑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넓은 길을 주관보다는 날마다 예배자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이름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각 시대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1982년에 태어난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어떤 이름인지 알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김지영이라고 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이 자리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들 보시면 책 한 권이 떠오를 텐데요. 작년 10월에 발간됐지만 올해에 38만 부가 팔리고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 주인공 김지영 씨가 성장한 배경을 중심으로 이 여성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인 막내 동생만 아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남자아이들이 1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부터 여자로 학급 번호가 매겨지고 급식도 남자아이들이 가서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예, 남성 중심의 구조인 회사에서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나보려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지만 힘들게 정말 그 전투 육아라고 하잖아요. 키우지만 맘충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지영 씨라는 여성이 사회의 어디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서 이 소설은 이 여성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을 또 배경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참 보여주는데요.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여성에 대한 소외와 배제, 제한, 한계들이 이제 우리 여성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여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참 많이 답답해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 안에서 여성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 답답한 현실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앞으로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성들을 우리가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남성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성들 이야기니까 조금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의 말씀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 여성이라는 주인공을 특별히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여성 사사 두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끝까지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자유를 일단 기본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빈의 통치, 압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통해서 혹독한 지배를 받게 했죠. 근데 이렇게 모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에훗의 시대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속에 있었는데, 또 다시 이 드보라의 시대 때로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죄악을 다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회초리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빈의 통치가 근 20년간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야빈에게는 어마무시한 막강한 무기가 있었죠. 철 병거 900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900대를 보지 못했지만요. 이만한 무기가 900대가 있었다는 사실은요. 압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압제를 물리쳐 봐야겠다라고 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찌그러져서 지내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큰 길로 못 다니고 오솔길,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 오솔길 그리고 험한 길로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교통의 요충지로 다니려면 또 그만큼 그 압제를 하는 통치를 하는 그 나라에 과도한 통행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팍팍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죠. 잘못하고 살려달라고 또 회개하는 그 반복의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처전으로 드보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드보라에 대한 프로필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이 드보라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그냥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흥미로운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종려나무면 종려나무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아무 길로나 다닐 수 없고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 누구나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가봐 라고 얘기하면 알 만큼 명소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길만큼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에 앉아있던 드보라의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달프고 애달픈 삶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제시를 했던 것이 드보라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리석은 당신들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데 있다는 언제든 끝까지 하나님만을 순종하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거룩한 약속을 또한 깨트린 데 있다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들의 영의 눈을 조금씩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평범한 누구의 아내 사사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라선 그 한 사람 드보라를 그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하여서 이렇게 어떤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릴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바로 서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옳은 길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귀한 사명인 그 사명을, 최고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좁은 길로 다니는 그들과 같은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드보라처럼 죄악의 무지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깨우는 그런 단 한 사람으로 사용되시고 항상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항상 외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보라처럼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 수준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높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지고 우리의 분량이 넓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진짜 한번 실천해 보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까지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그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고 분량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다른 일보다도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결정적인 타이밍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듣기에 참 너무나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다, 그것이 너무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항상 갈망하고 있지만요, 그것을 항상 우리 속에 넣고 있지만 일주일의 스케줄이 예배와 그리고 바이블유 강의로, 여러분들 다 바이블유 강의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바이블유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스케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는데 정작 어딘가 모르게 계속 말씀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고, 분명 말씀은 있는데 내 삶과는 분리된 것 같고, 이거 참 낯설다 라는 느낌을 가져보시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씀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냥 좁은 길로 지나다니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왜 우리가 살아갈까요? 말씀을 머리로만 담고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시켜 보기까지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가 우리의 그 믿음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왜 이 둘이 만나기가 참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 원치 않으시는 일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휩쓸려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또 저리 가면 저리 갔다가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것 같지만 어쩐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아 괜찮은 방법이야 라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올바른 기준이고 우리가 세상에 제시해야 될 기준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말씀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집에 문을 나설 때에, 예배를 잘 드리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한시라도 우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죄악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이 처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 가운데서도
아,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들었으실 만한 준비가 되는 그런 값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드보라는요,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따르는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한편으로 또 자신의 이런 위치가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 또한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때와 그 방법을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락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전장의 리더로 세워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요, 바락은 납달리 지파 땅 게데스에 살고 있던 아비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바락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줄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사람을 보내어 데려다가 와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전은 확실한 승리입니다. 일단 당신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서 진을 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드보라가 말한 것이죠. 바락이 불려와서 전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작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스라와 그 적의 군대 시스라와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손강가로 끌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작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도대체 만 명이나 이끌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뒤에 만 명이나 이끌고 가야 되는 지금 바락이 여성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나갈 어떤 대상도 아니죠.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데 이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이 실수하셨나? 이게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한 그 바락의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그런 나약한 대답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라는 말도 전합니다. 그런 이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에서 아까 말한 스불론 지파, 납달레 지파, 이 시대는 지파별로 서로 힘을 합치고 동맹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지파들 만 명을 소집하고 다볼 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한편 바락의 소식을 들은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 아까 말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여호와께서 주도 면밀하게 작전하신 그 작전에 따라서 기손강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이 철병거는요, 산지로는 못 올라가요. 평지에 있어야 하는데 재밌는 건 기손강 근처에 갔다고 그랬는데 기손강에 물이 범람하면요, 이 무기는 전혀 쓸 데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걸 알았죠. 양쪽의 진영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비가, 갑자기 이게 웬 비냐, 벼랑간에 우기도 아니고 건기인데 비가 내립니다. 때를 알아차린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오늘 말씀 전에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14절의 말씀 일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큰 비가 쏟아진 것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폭우로 바닥이 진흙탕으로 변해서 이 뭐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 와중에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총 공격, 총 공세를 펼쳤고 결국 시스라는 어떻게 됐냐? 맨몸으로 자기 혼자 도망갑니다. 이것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바락에게, 바락과 시스라에게 그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잠시 드보라는 잊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드보라는요, 자신이 직접 몸으로 뛰지는 않았죠. 그러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역할은 주저하고 있는 바락을 끝까지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 바락과 함께 그 전장에 나가 당당히 그 전쟁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전쟁에서 배제되는 여성이었지만 깨어 분별하여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락을 세우는 일에 이 드보라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통로가 될지도 모르고 어떤 자리가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꼭 앞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어야 아, 저 사람 쓰임 받는구나 라고 자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때는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보라를 많은 자들을 말씀의 빛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불렀던 것과 동시에 한 발짝 떨어져서 뒤에서 사람을 밀어붙이는, 사람을 세우는 일로도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적재적소에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을 세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오해 중에 또 하나가 각각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가 아니면 왠지 좀 그 자리는 내가 좀 내 사이즈가 아닌 것 같고 좀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또 상처도 조금 받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역할과 섬김과 봉사에 크고 작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따지기보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역할에서 건강한 리더로 서고 건강한 지도자로 서고 싶다 한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안목을 구하고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요, 분명히 다른 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감사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부서에서 어떤 자리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뜻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그 사람이 아 정말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파송하는 일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1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바락처럼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려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처럼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세우는 믿음과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또한 그 가정에서 비록 우리 자녀가 지금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녀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는 그런 귀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내 배우자가 아, 저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싶다가도 아, 하나님께서 그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또 세워주시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과 간구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뤄드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락은요 다시 우리가 또 바락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임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어디 갔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가다가도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 헤벨은요 야빈 왕과 사이가 좋았고 그 덕분에 시스라는 지금 자신의 신분이 어때요? 도망자니까 아 거기라면 내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했죠. 이곳이라면 내가 몸을 좀 숨기고 있어도 내 목숨은 살겠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시스라의 생각대로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은 지친 몸을 쉬게 하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우유를 실컷 주고 장막 입구를 지킬 때에 바락이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라고 듣고 당부까지 들어주면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야엘이 손님을 극진히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시스라를 죽이고자 하는 미리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지쳐서 잡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때 당시에 우리가 여인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이 야엘은 장막을 세울 수 있는 튼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탁 박았는데 장막 박을 때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렇게 탁 박은 것이 뚫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땅까지 박혔다. 남성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그렇게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락도 열심히 시스라의 뒤를 밟아서 야엘의 장막까지 이르렀는데 딱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시스라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이와 동시에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주저하던 바락에게 드보라가 한 말이 있죠? 그 기록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 말대로 바락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적군의 장수를 죽이지 못했는데 바락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없겠죠. 이 전쟁에서는요. 장군을 죽이지 못하고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여인의 손으로, 그 야엘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왔고, 사사기 5장에서 이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드보라가 5장에서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야엘에 대한 이런 칭송이 나옵니다. 5장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야엘에게는 이런 칭송이 따랐는데 바락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열심히 싸우긴 했으나, 시스라의 군대를 다 쳐죽이긴 했으나 아주 조금의 오점이 남았죠. 사실은 이미 바락에게 선포된 것, 이미 이 전쟁 전에 바락에게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승리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락이 즉시 그대로 진을 치고 행했더라면 이 큰 복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고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칭송은 바락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는 바람에 조금의 후회스러운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들이라면 우리가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용납하지 않고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고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승리를 우리가 이미 선취했다면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락도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전장의 리더로 나갈 수 있을까 겁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당당히 그 걸음을 옮겼다면 어떠한 아쉬움과 후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끔 삶 속에서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망설여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고 나서야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담대하게 말씀하실 때에 이왕이면 무장해서 나아갈 걸, 내가 그때 왜 망설였을까, 내가 그때 왜 조금 주저했을까, 그런 후회를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상황들,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손을 당당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잘 풀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내가 할 일은 기도야. 너가 지금 할 일은 기도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미 주도면밀한 작전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도저히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 아닌데 그냥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할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헌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담대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드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순간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준비된 자들로서 항상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다른 지체들을 세워나갈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거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과 후회를 애초에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를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첫 번째로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75명, 피해액이 70억 원이 넘어선 상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직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진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능이 11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할 우리의 자녀와 그 부모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월 3일은 꿈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총동원주일로 지키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모든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초청할 분들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이셔서 이 성전의 뜰을 밟도록 작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제목은 김학중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시대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도록 중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선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